제자에게 그 어제 그제 어젠가요? 수기를 이렇게 주는 품을 했고, 여기서는 이제 그 이미 다섯 분이 수기를 받았어요. 이제 여섯 번째 이제 500제자 수기 중에 불운하둔 자를 먼저 수기를 줍니다. 불운하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불운하둔 자의 과거, 전생 이야기도 해가면서 불운하둔 자의 존재에 대한 비중이 좀 아유 어느 정도 좀 되시는구나 이렇게 들을 수가 있는데요. 불운하둔 자는 이제 설법제일 존자죠. 설법을 제일 잘하는 그런 존자이십니다. 그것을 여기서도 257페이지에 이렇게 보면 너희들은 불운하가 다만 나의 법만을 수호하여 돕고 널리 전한다고 말하지 말라. 불운하둔 자는 이미 과거에 다른 부처님 처소에서도 설법제일 존재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운하둔 자는 석가모니 부처님 있을 때만 설법제일 존재가 아니라 그 많은 부처님, 지난 세상의 90억 부처님의 처소에서도 설법제일 존재하셨다. 이렇게 법화경에 보면 일월등명불도 과거에 일월등명불 해서 현재도 일월등명불 뭐 엄청 해서 2만 명의 일월등명불이 나타났다. 똑같이 이름이 다 일월등명불이다. 또 이렇게 500제자 수기품에도 보면 500명의 제자들을 모두 다 법명유래라고 이렇게 그 수기를 줘요. 불운하존자가 이제 그 법명 열애가 되는데 나중에 500 아라한들도 500 아라한들은 법명 제자라고 264페이지에 보면 500 아라한들은 법명 부처님이라고 수기를 이렇게 주거든요. 근데 똑같이 500 아라한들은 모두 다 같이 이제 법명 열애가 되는 거예요. 500 아라한들은 한분한분다 이름이 있을 텐데 퉁쳐서 그냥 보명 부처님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불운하존자하고 가섭존자하고 수보리존자는 귀중하고 500 아라한들은 안 귀중해서 그냥 퉁쳐서 보명 부처님으로 이렇게 퉁치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너무 많아서 한꺼번에 이 그룹이 너무 많으니까 한꺼번에 너 이렇게 탁 준다 이런 게 아니고요. 예, 모양상 뭐 500제자, 수학무학인 기품, 또 나중에 비구니 스님들 보면 비구니 스님들도 6천 비구니 한꺼번에 이렇게 수기를 주시거든요. 8만 뭐 보살들도 한꺼번에 이렇게 수기를 주시고 그럴 때 우리 한꺼번에 준다는 것은 모양상 한꺼번이지 한분한 분한테는 한꺼번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이 황룡사 신도들 모두에게 수기를 딱 준다. 그랬을 때 퉁쳐서 황룡사 신도라고 생각하는 것은 중생의 마음이고, 각각의 중생 한분한 분은 모두 다 각자마다의 수기를 이렇게 받는 것이고, 아라한도 각자마다 수기를 받는 거예요. 아니, 일월등명불도 보면 몇 번은 과거에 일월등명불이 나타났고, 또그 다음에 일월등명불이 또 나타나고, 2만 명의 일월등명불이 나타났다라고 서품에서 이렇게 했잖아요. 불운하존자도 지금의 불운하 설법제일만이 아니고 과거 90억 부처님 처소에서도 설법제일로 계셨다. 그러니까 90억 부처님 또 부처님 계신 동안 계속 모시면서 설법제일로 하셨다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 반복적이거나 또는 많은 분들을 하나로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퉁쳐서 그냥 이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인연들을 생각을 하면 됩니다. 과거에도 일월등명불, 현재도 일월등명불, 미래에도 일월등명불. 부처님의 법은 항상하고 또 원력은 항상해서 그 원력과 법을 펼치는 것은 늘 항상하다. 또 이렇게 보면 이제 또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중생들은 우리는 저 과거에 뭐 했는지 몰라. 과거에도 이렇게 제가 아라한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과거에도 아라한? 지금도 아라한? 미래에도 아라한? 이러려고 수행을 하는 거잖아, 보면. 우리는 과거에서 지옥에서 헤매다가, 뭐, 아니면 축생에서 좀 헤매다가,
사람 세계에서 좀 헤매다가 이렇게 와서 이거는 늘 고통 속에서 허덕이는 거고, 이렇게 불운하존자는 과거에도 부처님 처소에서 설법제일, 또몇 생이 지났는데, 또 90억 부처님 생이 지났는데도 아직도 부처님 처소에서 설법제일 존자로 명성을 떨치고 늘 행복하고 그러잖아요. 예, 무한한 세월 속에 지금 한 100년 동안의 시간은 정말 짧은 시간이에요. 몸이 아프다고 아야 하면서 그렇게 너무 그래 안 해도 되고요. 재물이 있다 없다 뭐 부모님이 뭐 훌륭하다 안 훌륭하다 뭐 배우자가 뭐 어떻다 뭐 자식이 뭐 어떻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것들에 끄달리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이 긴 세월 속에서 그렇게까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집착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겨서 잘해주는 건 잘해주고 서로 행복하게 지내는 건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이렇게 너무 괴롭게 돈 때문에 건강 때문에 또 사이가 좋다 나쁘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식이 뭐 결혼을 하든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식이 취업이 되든 안 되든 너무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걱정해서 오히려 더 나빠져. 걱정보다는 기도를 해주세요. 잘 되고 싶다면. 요즘에는 이제 이렇게 시대가 좀 이렇게 바라보면 좀 불안하기도 해요, 보면. 안정적, 아니, 사실 우리 60년대, 70년대보다는 훨씬 안정적이죠. 90년대 뭐 이런 때보다도 지금이 사실은 더 사회적으로는 안정적이에요. 근데 왜 이상하게 더 불안스러울까? 사회는 많이 발전해서 복지도 많이 좋아지고, 뭐, 이렇게, 뭐, 물자도 엄청 풍부해지고, 배고파서 뭐, 죽는 사람 잘 없어, 요즘에는. 그런데 이상하게 뭔가 더 불안한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경제적으로도 70년대도 이렇게 보면, 뭐, 무슨 석유파동이다, 뭐다, 뭐, 굉장히 경제가 이렇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80년대 전두환 시절에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많이 발전했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러분들 그 80년대 일일이 다 떠올리면 경제가 그렇게 이렇게 순탄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일 잘 나갔을 때는 있었겠지. 나는 20대가 제일 잘 나갔어. 나는 30대가 제일 잘 나갔어. 개인적으로는 잘 나갔을 때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국가적으로 보면 이게 등락을 거듭하고 좋았다가 나빴다가 한번 크게 이제 뭐 97년 같은 때는 한번 IMF 크게 겪지. 2003년 카드 대란 겪지. 2008년도 이렇게 그 금융위기 겪지. 또 2012년, 13년 이렇게 유럽의 그 위기 겪지. 또 지금은 코로나로 또 위기 겪지. 아니, 이게 이상하게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는 듯한 느낌. 또 들어요. 코로나를 크게 겪어서 다시 경제가 다시 살아날 듯한데 자산 가격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야 이거는 야 이게 집이라도 한채 있으면 다행이지 집이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하지? 이제 그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고 또 직업이라는 게 직장이라는 게 이렇게 불안정해서 나중에 어떻게 되지? 여기에 대한 미래에 대한 노후에 대한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우리는 또 게다가 이렇게 대부분의 대한민국 사람들은 부채율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되게 더 불안하죠. 이제 우리가 이제 이자를 거의 안 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자를 안 내면 제일 좋아. 근데 이자가 많이 내면 이자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제 허리가 휘고. 너무 걱정이 많을 수도 있죠. 지금은 이자율이 낮은 거는 아니죠. 사실은 3%, 4%. 여러분들 어떤 사람 5%를 갖다 한 사람도 있고 6%를 갖다 한 사람도 있겠죠. 보통 한 3%에서 5% 사이에 이렇게 하지만. 근데 자꾸 경제 불안감이 자꾸 생기잖아. 금리가 올라갈 것 같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또 이번에도 또 FOMC 회의에서 다시 또 확인해줬어요. 금리 안 올린다. 당분간 또안 올린다라고 또 확인해줘서 당분간 1년 동안은 그래도
금리는 또안 올라갔겠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 기준금리는 안 올라가도 실질금리는 계속 올라가고 있거든요. 미국 10년 만기 국채에 대해서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10년 만기 국채가 1.7까지 올라갔다가 좀 내려가고 1.6 얼마예요. 1.6%, 1.7%, 2%가 넘어가면 이제 우리 금리도 이제 은행에서 조금씩 올리게 돼서 나중에는 지금 3.5%도 5% 하던 이제 그것이 4.5%가 되고 5%까지 가면 이거는 이제 이거는 너무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담이 너무 커지게 될 수도 있죠. 나는 개인적으로 1억 대출 받아서 5% 내면 35만 원이니까 뭐 그냥 그 정도는 5만 원, 10만 원 정도는 더 부담할 수 있어라고 하지만 나만 살아가는 게 아니잖아.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겪고 또 되게 많이 대출받은 이런 사람들은 그것이 위기가 돼서 이제 건들면 폭 터져라는 것이 돼서 이렇게 하면 그 버블이 생겨서 이렇게 폭또 망하는 일이 또 생기지 않겠나라는 불안감이 또 이렇게 우리를 늘 이제 걱정이 되고 그래요. 뉴스에서도 계속 그래요. 국가 부채가 100조가 넘었는데 이거 1년에 이자만 해도 20조씩 내야 된다라고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나라가 지금 큰일이네. 나라가 이렇게 국가 부채가 이렇게 많고 이자 이렇게 하면 국민들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될 텐데 자꾸 이런 걱정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국가 부채로만 놓고 보면 우리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많이 적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성장성으로 놓고 봐도 우리나라가 성장성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뛰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뭐 정부에서 이렇게 국채를 많이 발행해서 돈을 많이 뿌려서 국가가 위험해지는 이런 것보다는 다른 나라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를 들면 터키나 브라질 같은 데서 문제가 생겨서 그 나라가 이제 디폴트를 선언하고 이러면 전 세계가 다시 한번 소용돌이를 쳐서 우리나라도 그 파도를 맞아서 우리나라도 큰 위기가 생길 수 있겠죠. 그게 이제 2012년, 13년 그때 유럽에 스페인하고 이탈리아하고 뭐 이렇게 이 그리스하고 이렇게 파동 생길 때 우리나라도 큰 충격은 아니지만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것은 더큰 충격이 되지 않겠나라는 불안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다고 뭘 하자니 가만히 있자니 그렇고 또뭘 하자니 이미 뭐 모든 사람들이 다 주식을 다 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부동산에 투자를 했고 여기에서 자산이 가격이 더 올라갈까? 주식이 더 올라갈까? 뭐 부동산이 더 올라갈까? 부동산은 더 떨어지진 않을 망하지 않는 이상 버블이 생겨서 폭 터지지 않는 이상 더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최소한 2040년까지는 부동산 수요는 계속 있을 거거든요. 인구가 줄어도 수요는 계속 3인 가구, 2인 가구, 1인 가구, 1인 가구도 많아지고 사람들이 자산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10년이 지나도 뭐 이렇게 부동산 버블이 생기지 않고 계속 자산의 가격이 오르기가 쉽다라는 거죠. 물론 너무 올라서 한 3년 동안, 4년 동안 쉴 수는 있어도 잘 떨어지진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사야지라고 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지금 또안 사면 더 오를 것 같고, 이게 참 이제 난감한 거죠. 스님이 얘기했는데 전에 인구가 점점 줄어가지고 나 지금 부동산 가격이 폭락할 거야 이제 이렇게 일본처럼 너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조금 전에 바로 얘기했습니다. 안 떨어질 수도 있다. 이제 인구가 줄어든다 해도 그래도 막 급격하게 팍 줄어드는 것은 아이들이 급격하게 줄어서 학교가 매물로 나오겠죠. 학교가 그죠? 대학교가 대학교 부지가 매물로 나오는 건 나오고
대학교 주변에 원룸들 매물로 나오겠죠. 대학교 주변에 원룸 들어가면 절대 안 돼요, 보면. 대학생들이 줄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에 대한 수요는 점점 이제 더그 수요가 줄지 않고 오히려 더 늘어날 수 있겠죠. 울산은 또 몰라요. 울산은 이제 이렇게 그 경제가 성장해야지 울산은 이렇게 그 부동산의 가격도 유지되거나 성장하지. 울산의 경제가 나빠지면 이제 울산이 언제 슬럼화가 될수 있는 미국의 디트로이트처럼 디트로이트는 완전히 슬럼화가 됐잖아요, 보면. 거기 제조업이 망해가지고 거기는 도시가 이상한 도시가 메롱 도시가 돼버렸어요. 우리나라도 여기 울산에도 뭐 이렇게 정유 회사, 뭐 자동차 회사, 뭐 이런 그 제조업이 이렇게 언제 위험해질 수 걱정이 되고 막 그렇게 될 수도 있는데 잘 되면 울산은 계속 성장을 할수 있겠지만 잘안 되면 그것도 힘들고 그러죠. 그래서 제가 자꾸 현대차를 응원하잖아요. 현대차가 빨리 잘 되고 전기차가 되고 로봇 그런 것도 잘 되고 수소가 잘 되고 그래야지 현대가 좀잘 돼서 울산도 하고 또그 석유화학 제품들이 정유 제품들이 이제 그 플라스틱 제조 이런 것들도 이제 앞으로는 이제 바이오 플라스틱으로 발전이 돼서 좀 친환경적인 그런 이제 기업으로 정유회사들이 바뀌어야지 울산도 좀 이렇게 나아지지 않겠어요? 어쨌든 뭐 이렇게 불안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만 불안한 게 아니었다. 20년 전에도, 50년 전에도, 100년 전에도. 사실은 100년 전에는 훨씬 더 우리 살기가 힘들었고요. 50년 전에, 70년 전은 뭐 그야말로 인류에서, 지구에서 가장 최빈국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18세기, 19세기, 20세기, 또 21세기 중반, 후반까지 250년 동안 우리는 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에 들었었어요. 근데 1970년대 이후로 확 바뀌어가지고 분위기가 확 바뀌어서 지금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잘 사는 나라에 들어가요.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 나라랄까요? 스님 무슨 7번째로 잘 살아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세계 제일 잘 사는 나라 미국, 그다음에 중국은 경제 규모가 큰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잘 사는 나라라고 할 수는 없고 일본, 그다음에 독일, 영국, 프랑스. 그다음 우리나라잖아. 그다음에 우리나라요. 그 우리나라 말고 어디 있겠어? 이탈리아가 조금 더 나은데 이탈리아도 메롱돼가지고 이제 좀 점점 이상해지고 막 그러고 있어요. 없잖아. 영국, 프랑스, 뭐 독일하고 일본하고 미국하고. 대만은 우리보다 훨씬 좀 떨어집니다. 예, GDP도 떨어지고 뭐잘 나가 요즘에 발전해서 잘 나가고 있는데 좀 떨어지고 캐나다가 있는데 예, 캐나다가 이제 우리보다 조금 잘 사는데 우리가 이번 올해인가 이제 추월 조금 했어요. 더 나아질 거야. 러시아도 우리 밑에고요. 스페인도 우리 밑에고요. 이제 GDP로 보면 룩셈부르크가 제일 잘 살죠. 조그만한 나라라서 그런 거지. 룩셈부르크는 11만 불도 넘거든요. 아일랜드도 우리나라보다 더잘 살아요. 스위스도 우리나라보다 더잘 살고. 근데 이 나라들은 작은 나라들이거든요. 그래서 비교 대상이 어느 정도 인구가 5천만 명 넘고, 뭐 이렇게 규모가 좀 있는, GDP 규모가 있는 걸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여섯 번째, 일곱 번째라니까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세계에서 이 정도면 탑이라고 부를 수가 있고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세계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선두 그룹에 있는데 또 우리나라는 또 발전성까지 있어. 이제 반도체에 2차 전지에 뭐 이렇게 석유화학 이런 곳에 뭐 이렇게 자동차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미래에 성장할 수 있는 바이오까지 뭐다 갖추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더 세계에서 이렇게 뒤처지지 않고 더 나가면 나갔지 뒤로 후퇴하진 않을 거다. 그러나 전체적 거시적으로 놓고 보면 세계에서 누구를 선두 그룹에 들어가는데 미시적으로 보면
하나하나를 들고 이렇게 보면 불안하다라는 거야, 국민들은. 우리 서민들은, 야, 이거 너무, 야, 이거, 그러니까 이제 정부 탓을 엄청 하잖아요, 지금. 지금 현 정부 이렇게 지지율이 30%대로 폭 떨어지고, 지금 목욕탕에서 서로 만나면 맨날 정부 욕만 해, 이제. 문재인이 어쩌고 맨날 얘기하고, 이 정부 완전히 뭐, 이제, 끝났다. 그 끝나고 나면 나중에 과보를 엄청 받을 거다. 이제 하고, 다 얘기하고 그러는데요. 그만큼 서민들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게 거시적으로 보면 대한민국은 이만큼까지 올라와 있는데, 서민들의 어떤 느끼는 경제에 대한 이런 느낌은 참 이게 굉장히 힘들다라는 거야. 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결론적으로 뭐냐면, 밖에 현상을 보고 이렇게 자꾸 주시를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보고 있다 보면, 우리가 끌려다니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전을 독송하고 공부를 하고 하면 내 내면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돼서 밖에 움직임들이 태풍이 불어도 또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쳐도 이 집을 딱잘 지어놓고 있으면 오히려 밖에 눈 구경하기 좋고 이렇게 그 바람 구경하기 좋고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는 밖에만 계속 내다보고 있으니까 막 그렇게 위기가 막 있는 것 같고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우리가 밖을 너무 외면할 수는 없고요. 그렇다고 이제 내면만 뭐 놓고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두 가지를 잘 조율해서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도 거시적으로 놓고 볼 필요도 있으니까요. 내면을 잘 봐서 흔들리지 않는 마음을 늘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그렇게 하면 흘러가는 것들을 관조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냥 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자식이 주는 그런 것만 먹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직접 투자를 해서 주식을 투자하든 부동산을 투자하든 그냥 투자하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게 투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위험하게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이제 뭐 이렇게 계속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너무 이렇게 등락률이 크기 때문에 마음이 굉장히 힘들 수가 있는데요. 그럴 설사 여러분들이 위험하게 투자하든 안전하게 투자하든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들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테레비만 틀면 그런 얘기하고 친구들 만나면 내뭐 주식 얘기하고 뭐 부동산 얘기 계속 그런 얘기하기 때문에 나는 그래도 그런 거안할 거야. 그런 마음을 지키고 있다 하더라도 계속 마음이 이렇게 평온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조금 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밖의 현상들을 잘 이해를 하고 태풍이 언제 오는 줄 알고 태풍이 이렇게 현상을 알고 여름에 더위가 오는 걸 알고 하면 내가 비록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그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내가 투자를 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것들을 알면 그러면 이제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또 내가 직접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이게 등락이 내려갔으면 또 올라가기 마련이야. 요즘에 보니까 2차 전지가 완전히 절벽으로 푹 떨어져서 쑥 이제 나락으로 가고 있던데요. 얼마 안 있으면 다시 또 올라가겠죠. 그런 것들은. 그 위험들은 항상 있어 왔어요.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금 가격도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락하는 내가 그 투자의 타이밍이 너무 높은 곳에 투자해가지고 내려가면 속쓰리겠지만 그렇지만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제 염불을 쭉 하고 있으면 시간이 흉 가가지고 어느 순간에 다시 회복하고 그럴 수 있어요. 회복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하고 있으면 다시 회복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은 그렇지 뭐 어디 아픈 것보단 더 낫지 않아 이러면서 마음을 금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오백제자 수기품하고 수학무학 인기품하고 법사품하고 독송 네, 오늘 고생들 하셨습니다. 성불하십시오.